세종대왕이 역대 최악의 악덕 상사였다고? 고려부터 조선까지 총 7명의 왕을 모셨던 일을 정말 잘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황희거든. 그가 가진 단 하나의 꿈은 바로 사직이었어. 하지만 우리의 세종대왕은 일 잘하는 황희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고 황희의 사위와 관련된 범죄 비리 사건에서 빼내주며 일을 시키고 모친상을 당해 3년상을 치러야 했지만 그때도 불러서 고기까지 먹이며 일을 시켰지. 이제 그만 아파서 사직시켜달래도 내가 보기엔 안 아프다면서 일을 시키고 진짜 아프다고 하니 의자랑 지팡이까지 주고 몸져 누워버리면 재택근무로 돌렸어. 그리고 황희가 87세 되던 해에 드디어 사직을 허가받았고 90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눈을 감게 되지. 과연 사인이 노안뿐이었을까?